또 다른 그린 프로폴리스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는 김은정 씨. 이번엔 고구마를 씻어 준비하는데 깨끗이 씻은 고구마는 손질해 찜통에 올려준다. 이번에는 요구르트랑 먹으면 좋은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서 먹게 되면은 훨씬 소화되는데 도움이 돼서 자주 해먹고 있어요. 고구마를 20분 정도 쪄주게 되면 소화를 돕는 고구마 속 얄라핀 성분의 체내 흡수율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샐러드 하나도 신경 써서 만든다는 김은정 씨. 이제 고구마를 먹기 좋게 으깨줄 건데요. 여기에 함께 들어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잠시만요. 과연 고구마와 함께 먹는다는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